안녕하세요. 알트NRC가 만드는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지금 뉴욕은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막 불기 시작했어요. 아주 시원하다 못해 좀 추운데요. 지금 미술계의 움직임을 보면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아주 긴장이 되면서 또 설레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요. 아주 그냥 바쁘게 따라가도 못 따라갈 정도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이 미술 마켓, 그 모습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10월 전후가 되면은 소더비 코리아가 문을 엽니다. 자, 한국 경매 회사들도 이제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신세계가 M&A를 하기 위해서 뭐 딜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그 화랑협회에서 옥션에서 작가들이랑 직거래 하지 말라고, 그게 미술계를 망친다 하면서 화랑협회가 막 모여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런 뉴스를 제가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소더비 경매에서 내놓은 뉴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뉴 벤처 사업이 뭐냐면은 작가의 스튜디오에서 작품을 직접 가져와서 판매를 하는 옥션입니다. 자, 그 비즈니스 모델의 주체가 된 사람이 바로 이분, 노아 호로에츠라는 굉장히 미술계에서 유명한 아트 디렉터입니다. 이분이 아모리쇼를 거쳐서 아트바젤 마이애미로 갔다가 지금 소더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계속 아트페어, 이 마켓에만 계셨던 분이죠. 이 프로젝트의 어떤 주장이 뭐냐면, 작가들이 2차 시장에서 작품이 아무리 비싸게 팔려도 결국은 돈을 벌지 못한다. 좀 작가들, 생산자가 좀 더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바로 작가의 스튜디오에서 작품을 가져와서 경매를 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는 하려고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또 수익의 15%는 기부를 해서 또 그 뭔가 아트 마켓이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가 기부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자기들이 돈을 다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유통책 필요 없고 우리가 바로 거래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뭔가 유통이 지금 바뀌었다는 게 확실하게 지금 완전히 체감이 되고, 한 20년 전에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거,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또 대중적으로는 이미 유통 채널이 많이 바뀌었지만 이 미술 마켓, 굉장히 이 소수들만을 상대로 하는 이 미술 마켓에서도 완전히 유통 구조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제가 그 온라인 마켓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 가장 잘 팔렸던 젊은 작가분들 소개를 해드렸죠. 그런 알트시라든지 알트넷 같은 곳은 온라인 판매처 중에서도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판매처입니다. 일단 아티스트들이 다이렉트로 올리는 건 안 되고요. 갤러리나 어떤 기관에서 작품을 업로드를 할 수 있고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여기서 심사를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올라온 작품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반면에 이씨라던가 뭐 사찌에서 운영하는 채널들도 있는데 그런 데는 접근성은 쉽지만 너무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작가부터 아주 너무 안 알려진 작가도 있고, 이씨 같은 경우는 막 20불짜리 10불짜리 이런 그냥 심심해서 그리는 취미생들이 그리는 작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웬만하면 우리가 좀 잘 모를 때는 공신력이 좀 있는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더비가 아티스트 스튜디오에서 직접 작품을 바로 경매, 이제 2차 시장으로까지 옮긴다고 한들 이름이 덜 알려진 작가가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더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입찰자, 실시간 경매에서 입찰하는 입찰자의 73% 이상이 온라인 입찰자라고 합니다.
당연히 낙찰자 또한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턱 높은 소더비나 크리스티가 아무에게나 막 문호를 열어줬다 이렇게 의미를 두기보다는 큰 화랑이나 갤러리에서 했던 그 역할을 이제는 어떤 온라인 채널에서,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알트씨에서 얼마를 팔았느냐, 얼마나 많은 양을 팔았느냐, 얼마에 팔았느냐, 이것이 시장의 척도가 됩니다. 갤러리에서 작가를 일단 소개를 하고 그 갤러리를 선별해서 여기 알트씨에서 또 선별을 합니다. 뭐 진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인지, 좋은 컬렉션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작가들을 우리 사이트에 소개할 만한지 알트씨에서 굉장히 전문적인 분들이 다 심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제법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내고 입점을 하는 거예요. 판매 수수료는 따로고 여기에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갤러리가 제법 많은 돈을 내야 됩니다. 알트씨, 알트넷에. 한편에서는 알트페어에 점점 참가하는 갤러리의 숫자가 늘어나고 작품도 늘어나지만 한편에서는 이제 우리 이런 페어에 나가는 숫자를 좀 줄여야겠다라고 하는 메이저 갤러리도 많이 있어요. 크리스티 옥션 같은 경우는 미술 사업뿐만이 아니라 기술 벤처에 투자를 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그 사업체를 따로 또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기술이 블록체인을 만드는 기술 벤처 회사를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만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NFT나 이런 것에 좀 선두적으로 먼저 시도를 했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옥션, 크리스티 옥션 이브닝 세일 소개해드리면서 그때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말씀드렸어요. 그 경매를 시작할 때 우리 뭐도 달러로 받고 뭐로 받고 비트코인도 받습니다 하고 경매를 시작했어요.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영상에다가 그걸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NFT에 관련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3가지 영상을 꼭 좀 보시길 바랄게요. NFT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지금 당장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미술계의 마켓 구조가 변하는 구조가 변하는 걸 체감하는 수준이 너무 다이나믹하고 빠르고 숨이 가쁠 정도로 턱턱 막힐 정도로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게 미래의 산업이야 하면서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수준이 아니고 지금 막 쫓아가기 너무 바쁜 막 숨이 허덕허덕 찬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 기사에서 보시면 인상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크리스티 3.0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3.0, 웹 3.0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큰 자본으로 지금 선두를 하고 있는데요. 소더비와 크리스티는 모두 디센트럴랜드라는 그 메타버스, 가상현실, 가상부동산을 거래하는 그 메타버스 안에 이미 입점을 해 있습니다. 실제 현실이 안 중요하고 다 메타버스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 현실은 실제 현실대로 유통구조가 이렇게 바뀌고 있고 메타버스는 메타버스대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또 다른 지구가 하나 더 생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가 함께 엮여서 묶여서 이제 돌아갑니다. 제가 계속해서 인스타그램 들어오세요, 여러분 댓글도 남겨주세요, 구독을 해주세요 하는 이유가 이제 사용자도 같이 세트로 묶여요. 사용자도 그냥 소비만 하는 좋아요 눌러주면 그냥 뭐 보고 끝이고 이런 게 아니고 웹 3.0이 되면 모든 기록들이 합해져서 그게 돈으로 환산이 됩니다. 지금 쇼피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쇼피파이 거기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면 SNS,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이런 것들이 쇼핑몰이 다 모든 게 올인원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유튜브도 지금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쇼피파이 홈페이지랑 연결이 돼서 상품을 함께 팔 수 있는 바로 결제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채널을 지금 운영 중이에요. 이미 운영 중이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곧 대중적으로 오픈이 될 거예요. 꼭 생산자가 아니더라도 참여만 해도 내가 시청만 해도 나의 존재가 여기서 워킹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지 마시고 참여를 하세요. 제가 다음 주에 어디를 갈 거냐면
내셔널 아트클럽이라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뉴욕의 아트클럽에 갈 거예요. 뭐 히스토리컬하게는 그 내셔널 아트클럽이라는 곳은 굉장히 전문가나 또는 미술 애호가, 경제인, 또 뭔가 네트워킹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비밀스럽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뭔가 소개해주고 소개하고 비즈니스를 일으키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좀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어떤 모습일지, 계속해서 이 아트클럽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왜 궁금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진짜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한 게, 내셔널 아트클럽이라든지 이런 좀 유명한 문턱이 높은 아트클럽들은 내부를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사진을 찍어서도 안 되고, 뭐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리고 꼭 추천을 받아서만 이제 가입을 할 수 있고, 문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들이 요즘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네들 클럽을 막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코비드 이후에 뉴욕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아트클럽 하나가 문을 닫았어요. 이 소셜클럽의 역할, 그 트럼프 대통령 자서전에 보면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브루클린 촌뜨기에서 이 시디에 와서 잘 살아남으려면은 소셜클럽에 꼭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길을 쓰고 들어갔는데, 그때 이후로 일이 잘 풀렸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렇게 문턱이 높고 그렇게 중요했던, 비즈니스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클럽, 이게 뉴욕 문화에서, 동부 문화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짜로 뭔가 변화가 체감을 할 정도로 느껴지고 있다는 게, 이런 클럽에서 유튜브를 한다는 게 놀라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인스타그램 들어오셔서 팔로우 해주세요. 여기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